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포탑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포탑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게임 찾다가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받아봤는데, 일단 바로 한번 해봅시다. 고고고, 대파여 시작. 포탑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철이 필요합니다. 고철 제작 화면으로 가세요. 제작. 추가 고철 생성기를 구매하시겠습니까? 예. 화면을 탭해서 빠르게 제작할 수 있다고? 아, 제가 이제 화면을 탭을 하니까 이제 계속해서 뭔가 이거를 고철이라고 부르나 봐요. 고철이 계속해서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저 기계에서 고철을 생성하는 기계인가 봐요. 오케이, 10개 다 만들었고 이거 누르라고 하네요. 기본 포탑을 구매하세요. 기본 포탑을 구매합시다. 오케이. 포탑을 탭해서 이동, 업그레이드, 제거, 어쩌고저쩌고 할수 있습니다. 이동? 이동. 뭐 일단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업그레이드된 포탑의 정보는 아래 포탑 버튼, 포탑 이미지 클릭 확인할 수 있다. 전투 시작 전에 파괴 스킬을 구매하세요. 구매. 일단은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이제 전투 시작하라고 하네요. 전투 스킬을 사용해보세요. 터치. 와, 왕기역 써버리네, 그냥. 일단은 뭐랄까, 게임 상당히 아주 간단한 것 같죠? 그니까 이제 고철을 생성하는 그 고철 기계로 고철을 계속해서 만든 다음에 이렇게 포탑을 생성을 하면 되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메테오다, 이 자식아. 그리고 이거 지금 제가 바로 눈치 까버렸습니다. 포탑 위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포탑 사거리 안에 안 들어오면은 몬스터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배치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야이 범이디. 오케이, 전부 다 잡아버렸고 뿅뿅뿅 까라치. 11스테이지까지 왔는데 생각보다 게임 상당히 쉽네요. 아직 초반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은 지금 포탑 1레벨 포탑 한 개로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못 잡을 것 같다 싶으면 그냥 바로 그냥 메테오 갈궈버리고. 게임 한지 얼마 안 됐지만은 이 게임도 상당히 괜찮네요. 아, 요즘 게임들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많은데? 게임 왜 이렇게 잘 만들지? 일단은 게임 끝날 때까지 계속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오케이. 끝날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28스테이지까지 왔는데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와, 포탑 하나로 28스테이지까지 갔어요. 포탑을 좀더 여러 개 깔면은 좋겠네. 아, 지금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종류의 포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좋은 거 살려면은 고철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 기본 포탑은 굉장히 적게 필요한데, 와, 나머지들 거 보니까 무슨 고철 만 개가 필요해. 이거는 뭐야, 레이저 포탑. 고철 한번 모아볼까요? 제가 이거를 사냥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터치할 때마다 이렇게 빠르게 이제 고철이 들어오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 녀석을 써버리면은 얼마나 빨리 들어오는 것인지 지금 바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요! 오, 이 정도면 괜찮지? 오케이, 이 정도면 아주 좋아. 빨라 빨라 빨라. 오케이, 100개까지 모았고 이것도 추가할 수 있거든요. 50개로 추가하는구나. 그 다음 거는 몇 개죠? 일단은 100개 모은 다음 한번 봐야겠습니다. 오케이, 100개 모았고, 아, 그 다음 100개 필요하네. 와, 이거 고철 생성기 계속해서 이거 모은 다음에 이걸 랄랄라 고철 생성기 엄청 많이 깐 다음에 그 다음에 좋은 포탑으로다가 그냥 싹 갈아버리면은 그거 완전 대박 아니야, 이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고철 생성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우선은 사냥보다는 고철을 먼저 모으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그 녀석이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모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또 추가하고, 그 다음 거 얼마냐? 250개? 이 게임은 뭔가 좀 신박한데요? 그렇지 않나요? 고철을 모아갖고 새로운 포탑을 만든다? 뭔가 좀 신박하구만. 와, 근데 이렇게 계속 고철 모으고 있으니까 무슨 공장 같아요, 공장. 오케이, 또 하나 추가하고. 자, 우선은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고철 생성기가 이제 최대 개수예요. 더 이상은 만들어지지 않고, 이 상태에서 이제 계속해서 고철을 모으면 되는데, 이제 좀 있으면 만개 모았습니다. 와, 대박. 아까 분명히 만 개면은 만 개짜리 포탑 하나 있었죠? 와, 그거 살수 있다. 그거 하나 구입해보겠습니다, 빠르게. 여기 밑에 보시면은 레이저 포탑. 범위 풀, 속도 풀, 공격력은 풀이 아니지만 일단 바로 구매.
우와, 이동시키자. 위치는 한 이 정도로 하고 바로 전투에 한번 나가봅시다. 얼마나 좋길래 도대체 이게 그렇게 비싼 건지. 우와, 뭐야 이거. 우와, 이거 대박인데 레이저. 우와, 엄청 좋은 거네. 일단 이거 갈구고. 와, 그러면 잠깐만, 레이저 포탑 다섯 개로 이게 도배하면은 대박 아니야? 이게 지금 보시면은 최대 다섯 개까지 설치가 가능해요, 포탑이. 그러면은 이제 고철을 한 4만 개 정도 더 모아서 나머지 네 개도 전부 다 레이저 포탑으로 깔아버리면은 이거는 진짜 와, 그냥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 게임 대박인 게 스킬을 계속해서 쓸 수 있어요. 쿨타임만 기다리면은. 그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게다가 스킬도 엄청 좋아. 아, 일단은 여기까지 못 잡았네요. 이거 포탑 팔 수 있나? 아, 팔 수 있구나. 와, 레이저 포탑 업그레이드 하는데 40만원 들어가. 와, 다른 것들 뭐 있나 한번 볼게요. 보니까 이제 또 이렇게 유물 같은 것도 있네요. 와, 근데 유물 이거 대박인데? 용꼬리 단검 이거 한 개만 있으면은 공격력 플러스 120% 올라가. 우와, 이거 대박 아니야? 상점도 한번 봅시다. 광고 제거도 있고 100만 골드에 보석이 800개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와, 3만원에 보석이 2만개? 이거 완전 혜자 아니야 이거? 이 게임 상점 좀 혜자인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건 또 뭐야? 파괴, 제가 아까 쓰던 스킬인데. 아니 이 업그레이드 한 번만 하면 데미지가 플러스 1999%로 올라간다고? 이거 버그 아니야? 진짜야? 와, 이 게임 뭐야? 일단 대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거 제거한 다음에, 어? 제거하는데 설마 보석 200개 내야 되나? 와, 이건 몰랐네. 와, 그럼 어쩔 수 없다. 일단은 아쉬운 대로 고철 지금 몇 개 필요하더라? 그러면 3만 개를 모아야겠네요. 3만 개 빠르게 모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드디어 고철 3만 개를 모았습니다. 와, 자, 그러면 이제 레이저 포탑을 3개를 깔아줘야죠. 구매. 자, 한 번 더 구매. 고철이 부족합니다. 뭐야, 이거 왜 한 번 살 때마다 가격이 늘어나? 아니, 두 번째 살 땐 3만원을 내야 되다니. 아니 잠깐만, 그럼 몇 개가 필요한 거야? 이거 지금 보니까 만 개씩 늘어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두 번 더 사야 되니까 3만 개, 4만 개, 와, 한 7만 개 정도 모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안 모아. 자, 그냥 바로 전투 한번. 어? 보스도 있네요. 보스 한번 해볼까요? 보스를 잡으면은 만원 준대요. 어? 보스, 오케이. 메테오, 오케이, 보스.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와, 레이저 개쩔어. 와, 레이저 쏘는 거 봐. 근데 중요한 거는 죽일 수가 없네요. 와, 이거 뭐냐, 왜 이렇게 안 죽냐. 지금 레이저 포탑이 엄청 열심히 때리고 있는데 죽지를 않네요. 그러면 스킬 업그레이드 한번 해주고. 와, 이거 대박이다. 파괴 스킬 한 번만 더 업그레이드 하면 3998% 올라가 데미지. 잠깐만, 이 상태에서 보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파괴 스킬이 너무 세기 때문에 파괴! 오케이. 아, 못 잡으려나? 못 잡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 못 잡네. 보스 피가 생각보다 좀 많이 높네요. 파밍은 뭐죠? 아, 이거는 스테이지 골라서 할 수 있구나. 배틀이나 해야겠다. 와, 근데 레이저 포탑 너무 좋은데요 이거? 와, 지금 100스테이지 넘게 왔는데 게임이 끝날 생각을 안 하네요 이거? 레이저 포탑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아, 여기까지네요. 106스테이지까지 왔습니다. 195마리 잡았고 7,000원 얻었네요. 여기서 7,000원이면은 뭘 할 수가 있죠? 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데. 아, 레이저 포탑 같은 거는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돈 진짜 많이 필요하네. 근데 아까 상점에 분명히 100만원을 이렇게 팔고 있었는데 보석이 800개면은 한 만원 정도 질러야 될 것 같네요. 뭐 지른다는 건 아니고 그 정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보스나 한번 잡아봐야겠습니다. 파괴 스킬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데미지를 올린 다음에 보스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괴 레벨 7까지 올리니까 와, 데미지 플러스 11,000%. 11,000%야, 11,000%. 이 정도면 진짜 한 방에 죽겠죠? 자, 갑니다. 우와, 거의 이제. 잠깐만, 이거 무조건 잡았다. 5초, 5초만 버티면 되거든요? 우와, 이거 대박이네. 까라치. 자자자자자자. 까라치!
와, 10,000원을 얻어버렸고, 이 10,000원으로 바로 그냥 파괴스킬 또 업그레이드 이렇게 한 다음에, 와, 19,990%까지 올랐습니다, 데미지. 그 다음에 보스를, 뭐야, 이거 보스 계속해서 잡을 수가 없네요. 이미 완료한 보스라고? 뭐야, 그러면은 똑같은 보스 또 못 잡나? 자, 일단 2단계 보스 한번 잡아볼게요. 요것은, 와, 이것도 한 2방컷 나겠다, 스킬로. 자, 이것도 5초만 버티면 되거든요. 스킬 쿨타임 돌 때까지만 기다리면 됩니다. 포탑이 때리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까라치! 또 잡아버렸고 2만원 얻었습니다. 2만원으로 바로 그냥 파괴 스킬 또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와, 데미지 31,000%까지 올랐어. 31,000%. 요걸로 3단계 보스 한번 잡아볼게요. 과연 잡을 수가 있을 것인지. 30,000%! 아, 이거는 못 잡을 것 같네요. 와, 30,000%인데 피가 그렇게 많이 안 까이네. 확실히 세 번째 보스라 그런지 피가 좀 많네요. 아, 여기까지다. 못 잡았다. 이것까지 잡았으면 진짜 대박이었는데. 자, 그리고 지금 보석이 284개가 생겼거든요. 요걸로 유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제발 용꼬리 단검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과연 뭐가 나올 것인지? 고대 화석 나왔습니다. 고대 화석은 뭐죠? 오? 포탑 최대 개수를 증가시킵니다. 와, 이거 대박이네. 이것도 완전 좋은 거네. 여기가 이제 포탑 개수를 늘리는 업그레이드가 없거든요. 와, 유물로 늘릴 수가 있었구만. 화염 포탑도 한번 깔아볼까요? 이것도 좀 좋아 보이는데. 자, 이동합시다. 이쪽으로 오세요. 화염 포탑 한 두 개만 깔아봅시다. 오케이, 화염 포탑 깔았고 바로다가 여기다가 설치를 해주면은 딱 맞을 것 같다. 자, 그러면 바로다가 배틀 한번 가보겠습니다. 배틀 갑니다요. 과연? 오, 와, 화염 포탑도 괜찮네. 오, 나쁘지 않은데. 자, 일단은 전투 끝났고 159 스테이지까지 왔습니다. 10,000원 얻었어요. 이 10,000원으로 우선은 파괴 스킬 업그레이드 해야겠습니다. 오케이, 해줬고 바로다가 또 보스 잡으러 가봅시다. 3단계 보스였나요? 오크 잡자. 오크야. 우와, 뭐야, 설마 이것도 못 잡는 건가? 왠지 모르게 못 잡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포탑이 열심히 때리고 있지만 피가 다는 동 마는 동 합니다. 와, 못 잡았네. 아니, 잠깐만, 분명히 100만원에 800개라고 했는데. 보스가 몇 단계까지 있죠? 와, 10단계, 11단계. 생각보다 보스가 좀 많네요, 11단계면은. 잠깐만, 만약에 100만원이 있으면 파괴를 업그레이드 한다고 쳤을 때, 와, 이거는 진짜 데미지 엄청 올라갈 것 같은데.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바로 구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보석 1500개 구입했고요. 요걸로 뭘 할 거냐면은 바로 200만원 구입할 겁니다. 요렇게 100만원 100만원 해가지고 200만원 구입했고, 바로다가 특성 파괴 스킬, 파괴 스킬에다 그냥 다 투자해. 다 필요 없어. 이것만 계속. 뭐야? 어? 와, 1억 파는데 18만원 들어가. 일단 돈 벌써 다 썼습니다. 자, 바로 보스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크 한번 잡자. 이거 한 방에 죽겠지? 진짜 까라지! 내가 이런 거를 원했거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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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단계 보스, 4단계 보스. 뭐야? 내가 잘못 봤나? 뭐야, 왜 한 방에 안 죽어? 어? 아니, 지금 데미지가 몇 퍼센트인데 한 방에 안 죽는다고? 뭐야, 두 방에도 안 죽잖아! 아니, 내 200만원! 아니, 아, 못 잡았습니다. 아니, 지금 데미지가 10만 퍼센트인데 못 잡는다고? 이게 말이 돼? 와, 이거를 못 잡아버리네. 일단은 포탑 업그레이드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면은 포탑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거든요. 기본 포탑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있고, 일단 기본 포탑 업그레이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본 포탑만. 어? 최대 레벨이야? 2업밖에 안 했는데? 오케이, 자, 기본 포탑 맥스 찍었고, 기본 포탑 업그레이드 한번 투자를 해줍시다. 왠지 모르게 강해질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좀의 투자를 하는 것도. 오케이, 최고 레벨 찍었고, 공격력 싹 다 이렇게. 오케이, 최고 레벨 찍었고. 뭐야, 이거 엄청 좋아진 거 아니야? 내가 잘못 봤나? 데미지가 지금 2만이라고 적혀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게 아니겠죠? 자, 새로 만든 포탑도 바로다가 요렇게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전투 한번 나가봅시다. 배틀 시작. 우와, 뭐야,
이거 포탑 업그레이드 하니까 엄청 좋다. 우와! 우와! 에? 에? 우와! 엄청 좋아! 다음번 잠깐만 나가 보스 잡자. 이거 가능하다. 이 정도면 못 잡을 리가 없어. 보스 한번 갑시다. 뮤탈리스크 내가 진짜 너 잡고 만다 이거. 자 바로 그냥 10만%! 떨궈버리고 지금 열심히 이제 또 엄청나게 때리고 있습니다. 5천의 데미지로. 그렇지. 와 피 까이는 게 보인다. 이 정도면 잡았지? 까라지! 이거거든. 와 지금 보석이 400개가 있거든요. 이걸로 그냥 이거 제거해야겠다. 아 이거 화염포탑 괜히 했네. 내가 지금 게임을 잘못했네. 기본 포탑 그냥 구매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게 완전 좋은 거였구만. 와 이거를 내가 이제 알아버렸네. 범위도 엄청 넓어요. 이거 지금 맥스를 찍어버렸기 때문에 이걸로 다섯 번째 보스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무덤 해골이라는 보스인데 자 입장 한번 해봅시다. 나와라. 그렇지 나왔고 10만%! 자 떨궜고요. 오케이 지금 열심히. 와 이거 잡는 거 아니야? 데미지 뭐야? 와와와와와와와와 예 떨궈 아 멀리 가지 마 제발 밑으로 내려오라고 제발. 레이저 포탑 쓸모가 없어. 이거 뭐야 레이저 포탑. 아니 레이저 포탑은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도 아니 너무 비싸요.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긴 있네요. 일단은 되는 대로 업그레이드 해줍시다. 오케이 해버렸고 바로 보스 도전 다시 합시다. 무덤의 골. 자 나오자마자 바로 10만% 떨궈주고. 그렇지. 와 오 요번에 느낌 좋아. 어? 잡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다굴에 장사 없지. 자 10만% 떨궈주고 자자자자자자자자 제발 그렇지 열심히 때려 깔았지. 또 잡았을. 와 보스 또 잡아버렸습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막말로 보석 2만개 그냥 구입한 다음에 유물에다가 일단은 싹 다 그냥 투자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골드도 사서 파괴에다가도 투자해주고 하면은 와 이거 진짜 완전 난리 날 것 같은데요? 아니다 골드 사가지고 레이저 포탑 이거 그냥 전부 다 업그레이드 맥스 찍어버린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이거 진짜 난리 날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여섯 번째 보스도 한번 잡아볼까요? 자 여섯 번째 보스 히드라 리스크 10만% 떨궈주고. 와 얘 피 왜 이렇게 많냐? 아 얘는 진짜 못 잡겠다. 얘 피가 너무 많네. 아 얘는 가만히 있어도 못 잡겠는데요? 와 피 뭐야? 와 지금 포탑들이 엄청 열심히 때리고 있지만 다는 둥 마는 둥 못 잡았어요. 아니 6단계 보스가 이 정도면은 그러면은 11단계 보스는 피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거야? 엄청 많을 것 같죠? 자 뭐 일단 그렇고 저는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포탑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 요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 게임 생각보다 재밌네요. 진짜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배틀 돌리면은 한 500스테이지 이상까지는 갈 것 같죠? 뭐 일단 그렇고 포탑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비비엄.